충주에서 처음으로 밀집된 형태의 고대 제철 유적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 석장리 유적에 있는 진천과 더불어 충주가 당시 힘의 상징인 철기 보급의 생산기지였다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충만 기자입니다. 충주 탄금대 주변의 공터. 짚으면 30cm 아래 점토 재질의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쇳물을 뒤집어 썼다가 그대로 굳어버린 탄화목, 즉 타담한 나무 더미도 나왔습니다. 사색이 이 일대를 점령한 백제가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들던 고대 재련로입니다. 재련로는 당장 드러난 것만 4기, 미발굴 구역까지 구조물이 연결돼 있어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더 파봐야 합니다. 국내 3대 철 생산지라는 충주에서 10년 전 재련로 1기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집적화된 공장 형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그 조사된 범위 안에서 유구들이 밀집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대 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철기 생산의 근거지가 충주였다는 의미로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삼국의 각축장에서 철기 공급이 필요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2007년 탄금대에서 발굴된 백제 토성에서 철정, 즉 최종 가공 직전에 철기 뭉치가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이는 남한강을 통해 유통하려던 것으로 충주가 철기 생산은 물론 유통의 중심이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칠금동에서 인근에서 제작이 되어서 탄금대 토성에 복원되었다가 남한강 수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됐다고 하는 이런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문화재청은 일대 추가 발굴에 나서는 한편 발굴 현장의 보존 방법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